안녕하세요. 성호임 회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밭산 밑에 요 구팅이에다가 제가 나무를 몇개 심어놨는데 느티나무하고 메태새끼하고 심어놨는데 원래는 더 많이 심었는데 은행나무도 심고 호두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이제 하우스 짓고 밭을 해느라고 작년에 이제 많이 치우고 요 위쪽에만 조금 남겨놨습니다. 근데 여기가 수분도 많고 흙살이 좋은지 나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이 밑에 새끼야는 어린 한 뼘짜리를 사다 심은 건데 이렇게 컸습니다. 이 밑에 새끼야는 굉장히 좀 빨리 크는 것 같은데 수분이 많아도 잘 크고요. 그 다음에 또 나무도 또 연한 것 같습니다. 몇 년 전에는 이 밑에 새끼가 구멍을 뚫고 딱따구리가 집을 몇 개 졌었는데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파내는 것이 한삼템이 정도 파낼 정도로 그 딱따구리가 나무에 구멍을 잘 팝니다. 저쪽은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다 썩어 있고요. 가지도 별로 없이 아주 곧게 엄청 높이 올라갔습니다. 저 나무 가정에는 새 집도 있고요. 밭 구팅이에 메태새끼하고 느티나무하고 심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많이 컸길래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